로 분류한 704명 가운데 한 명입니다. 일제강점기에 그는 과연 어떤 행적을 남겼기에 대표적인 친일파로 불리는 것일까요? 청주시 중심가에 솟아있는 당산. 도심을 바라보는 자리에 민영은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곳은 청주 지역에서도 명당 자리로 손꼽히는 땅입니다. 당시에 그 친일 반민족 행위를 통해서 누렸던 그런 부귀 영화 이것을 마치 상징하듯이 현재도 마찬가지로 죽은 민영은이 청주 시내를 살펴보고 있는 그런 형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영은은 해방을 보지 못하고 1944년 사망했습니다. 후손들이 사위인 지난 1976년에 만든 커다란 비석에는 그의 친일 행적을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위치에 지금 청주 군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마지막 청주 군수로. 1907년 마지막으로 민영은이 예, 대한제국의 행정 관리로서 재직할 당시가 바로 그 직함이 청주 군수였거든요. 대한제국 시기 청주 군수를 끝으로 비석에는 더 이상의 내용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비석에 누락돼 있는 일제 시기 그의 행적은 어떠했을까? 조선총독부가 지난 1935년 일제 강점기 일본에 충성을 다한 이들에게 상을 준 기념 표창자의 명감에 민영은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조선총독부는 그의 공로를 이렇게 치하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하나 음으로 양으로 조선 통치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지대한 공적을 이루었다. 새로운 정부에 대해 무엇보다 이해가 깊고 통치상 온 힘과 마음을 다한 공적이 매우 현저하다. 조선 총독부가 말한 지대한 공적이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먼저 지난 1919년 3.1운동 직후 민영은이 3.1운동의 확산을 저지하고 탄압하기 위한 조직인 청주자재회를 만들어 회장으로 활동한 점을 꼽습니다. 자제라는 게 이제 참으라는 얘기인데 만세시기 참으라는 겁니다. 독립운동은 어리석은 짓이니까 참아라라는 취지의 자제회를 만들어서 친일활동을 벌입니다. 아주 강력한 친일단체였고 그래서 자제회 회장을 지냈다고 한다면 청주의 1급 친일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급 친일파는 일제 식민 통치에 가장 적극적으로 앞장선 친일파를 의미합니다. 민영은 또 당시 조선인이 오를 수 있는 최고 지위인 중추원 참의가 되어 독립운동의 반대 진영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했습니다. 요즘 문제되는 위안부 문제나 징병, 징용 이런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전시 총동원 체제에서 천황을 위해서 재산도 목숨도 또 전쟁의 총알바지로 나가라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강제동원의 가장 제 앞장선 홍보 세력들입니다. 민영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며 친일에 앞장을 섰던 것일까? 당시 민영은에 관한 기사를 찾아봤습니다. 1938년 민영은이 매일신보에 투고한 글입니다. 조선의 지원병 제도를 실시하는 칙령이 곧 공포되리라 하니 감격하기 비할 데 없으며 이로써 내선일치가 구현되는 바라고 생각하여 천황의 은혜에 넓고 큼에 황송하고 감격하는 바이다. 황국장병은 동양평화의 성전에서 분투하고 있는데 조선인은 병역의 의무가 없으므로 안이하게 방관하고 있어 무척 죄송스러웠는데 감격과 감회를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한 번뿐만이 아닙니다. 넉 달 뒤에도 조선인 지원병 제도 실시를 환영한다는 내용의 투고를 했습니다. 민영은 또 중일전쟁 때 애국기 충북호라는 일본 전투기 마련 비용을 총독부에 바쳤습니다. 일본 신사 건립 등 각종 헌납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지금은 유명 사찰이 있지만 과거 민영은이 거금을 헌납해 세웠다는 청주 신사 자리. 이 앞에는 청주 신궁 그 입구에 해당되는 도리가 서 있었고요. 그 뒤에는 1층 규모의 단층 규모의 청주 신궁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 신사 건립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이 신궁은 한국 신민화 정책 바로 그것을 대표로 하는 그런 건립 사업이거든요. 지역 내 신궁 봉찬회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이 신궁 세우는 데 적극적으로 앞장을 섭니다.
조선 총독부는 식민 통치에 큰 공을 세운 공로자인 명감에 민영은의 모습을 이렇게 기술했습니다. 천황 주최 벚꽃놀이 잔치에 초대된 민영은은 천황의 은혜에 감격해서 울었다. 가장 큰 영광스러운 자리였기 때문이다. 일제가 토지를 수탈하기 위해 실시한 토지조사 사업에 1913년부터 6년 동안 조사위원으로서 참여했던 민영은은 충북 지역 땅부자 1, 2위를 다투는 부호였습니다. 일제 강점기 당시에 민영은은 충북 최고의 권세가였고 또 재력도 뒷받침이 된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죠. 민영은이 소유했던 땅은 약 400만 평방미터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절반에 가깝습니다.